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가 벌써 흘러버렸네요. 네, 제가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지금은 16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사는 동에 확진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동 전체를 봉쇄를 해버려. 그래서 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근데 몰라, 무슨 절차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도 내가 보긴 봤는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해주는지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봉쇄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아무튼 지금 완전히 아파트에 갇힌 상태예요. 전에는 그래도 본가도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마트도 가서 물건도 사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고요. 아예 그 로비 를 나가지 못해. 그래서 진짜 첫날에는 완전 패닉이었지. 공교롭게 내가 물도 다 떨어져 갈 때였거든요. 장을 보려고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못 나가게 막혀져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확진자가 나왔대요. 배송은 되기 때문에 1층에서 이제 로비는 나갈 수 없지만 물건을 이렇게 전달해줘요. 아무튼 지금 식품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태고 결론은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었다고요. 진짜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것도 진짜 하는 짓이 한계가 있지. 그래서 뭔가를 좀 배워볼까 해. 제가 한번 요가를 배웠었는데 뭔가 좀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재밌는 동작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 요가의 그 고난이도 대표적인 동작이 하나 있잖아요.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서기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을 했었거든. 뭔가 집에 혼자 있어서 그런가? 왜 자꾸 이런 좀 뚱딴지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 뭐 이런 거 배워도 배워놓으면 좋은 거잖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코어 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운동을 좀 그래도 꽤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제 배심을 한번 믿어보고 시도해보겠습니다. 백덤블링이나 이런 거도 배우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뭐 120% 부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있다가는 목뼈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해볼 건데 저 무섭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배 아파 갑자기. 잠깐만요. 일단 유튜브로 찾아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자를 위한 물구나무 서기. 부상 방지. 목 다치지 않고. 아, 목도 다쳐요? 이걸 헤드스탠드라고 하는구나.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걸 봐야겠어. 일단 옆돌기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옆돌기로 손을 바닥에 짚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그냥 하부도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낮게 시작해서 용기가 생기면 위험하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웜업 동작. 어떻게 해? 그래도 이렇게 지지를 하기가 좀 보통 머리에 피 쏠려.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헤드스탠딩의 장점에 대해서 좀 찾아봅시다. 나는 장점도 단점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 헤드스탠드의 효능은 무궁무진하대요. 요가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일단 혈액순환에 좋고요. 동작 동안에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정신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하체 부종에 좋고 전체 몸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만한 동작이 없대요. 여기서 이제 나와있는 걸 보면은 땅바닥에 이렇게 머리 대고 누웠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슬금슬금 걸어오는 거야, 머리 쪽으로 발을. 그러다가 이제 체중이 완전히 상체에 실렸을 때 한 발을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한쪽 발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머리로 지탱하려고 하지 말고 이 팔, 여기로 무게를 실어서 팔로 지탱을 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머리로 지탱하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하면서 내가 팔이랑 어깨 근력이 진짜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 집중이 돼, 무게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 팔 운동을 먼저 해야겠다. 힘들어. 아, 나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오, 이게 운동이 되네.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시키는 동작이라고. 맞는 것 같아. 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목이랑 허리 다칠까봐 좀 두려운 게 큰 것 같아. 지쳐버렸어. 오늘 내가 시킨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금액 맞추느라고 필요한 거 담다 보면은 그 무료 배송인 금액에 좀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호이칩이랑 막걸리를 좀 샀거든. 그냥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먹어볼까? 운동 후에 이렇게 술 때려도 되나? 코라이스 밥 막걸리거든요. 일단 병을 거꾸로 접고 4, 5회 회전시켜 주십시오. 탄산으로 인해 넘칠 수 있으면 천천히 열어주십시오. 1, 2, 3,
눈 남쳤어. 맛있는 냄새 나. 그리고 안주는 이거 한입 꾸이꾸이. 한입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진짜 맛있다. 막걸리에 밥 한 바 녹인 맛. 맛있다. 뭐지? 예상치 못했던 전개인데 내가 또 한 잔 따를까 봐 일단 냉장고 넣고 갈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진짜 이거 성공할 줄 알고 이거 성공시키는 영상 찍고 싶었거든? 역시 인생이란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치? 이제 약간 랜덤 비디오가 되어버렸는데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면 좋을지. 집에서 찍는 컨텐츠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물구나무는 내가 이따가 좀 술 깨고 오후 좀 늦게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몇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 밖에 나가고 싶어. 뒤에 벽이 있으니까 뭐 어? 겁낼 게 뭐가 있으니까 그쵸? 뭐지? 왜 이렇게 피가 쏠리지 갑자기? 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발에 땀이 나가지고 이 도약을 닿는 게 되게 어려워. 힘들나 봐. 2차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한 번 더 봤거든요. 영상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껌 아닌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까 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얻기 위해 한 번 더 볼까? 왜 이렇게 쉽게 보이지 이 사람은? 복근을 사용하라는데. 아 복근 있는데 좀 지방이 좀 묻혀서 그렇지. 될 것 같지? 좀 양발이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늘었어. 아 어차피 뒤에 벽 있으니까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 내 머리는 알겠다니까. 오! 봤어? 봤어요? 방금 발 닿은 거 벽에 승산이 있어. 누구나무 하나 샀나고 운동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되게 인간이 힘든 게 아니네. 이 온 몸에 다 힘이 들어가요. 등, 어깨, 팔, 복근, 다리. 그래서 그렇게 나와있나 봐. 최단시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한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나중에는 백덤블링 하는 그날까지. 그럼 그래도 많이 발전했지. 일단 저녁에 또 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자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충 운동을 좀 마쳤고 아까 우리가 어깨와 복근, 등 이런 근육의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운동을 했고 힘을 너무 많이 뺐나?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면 안 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에이씨, 또 왜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시도. 같아. 그래도 좀 뭔가 된 듯 만 듯 안 됐어. 내일은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이게 온몸에 힘을 빡 주고 있어야 되네.
재밌네. 언니 이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아까 오늘 처음 시도할 때는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락다운이고 우리 동 전체가 봉쇄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삐끗이라고 했다가 만약에 큰일 나면 진짜 큰일이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난 누가 신고해주고 날 누가 치료해주고 날 누가 발견해주지?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더 하기가 싫은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근데 오늘 한 걸 봐서는 성공할 것 같아. 내가 내일은 성공시켜볼게. 안녕 여러분, 잘 잤어요? 오늘은 기필코 해내고 말겠습니다. 오늘 성공하면 나는 코너 끝나면 무조건 요가 등록한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있어요. 준비 운동 플랭크 자세에서 이게 복근이랑 어깨 팔 근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밍업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시작해볼게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나 살 접히는 데 있으면 그냥 무시해주세요. 어이씨, 안 돼. 들렁말랑하죠 이제. 할 수 있어. 오! 다시. 아, 머리 피 쏠려. 왜 안 되는 거야? 뭐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성공한 걸 하자. 아, 뭔가 전체가 안 나온 것 같네. 다시. 자, 합니다. 마지막. 사실 벽 찍고서 산 거라서 뭐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재밌네. 여러분도 심심하면 어쨌든 이거 배워놓으면 뭐 나쁠 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퀘스트 깨듯이 챌린지를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도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처럼 집에 갇혀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락다운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좀 지겨운 일상들이 나날인 요즘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일상 속에서 좀 변화를 주고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